굿모닝.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11월 16일의 꽃 안개초, 꽃만 간절한 기쁨, 밝은 마음입니다. 이 자잘한 꽃들이 안개처럼 수북히 피어서 이제 안개초라고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게 주연과 조연이 있듯이 이 꽃꽂이라든지 화해 장식할 때 이 조연으로 이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. 여름 더위에 약해서 이렇게 좀 준고랭지 이상에서 좀 대량으로 재배되는데요. 이게 재배 기술이 발달돼서 한 여름을 빼면 연중 이 꽃이 나옵니다. 우리 그 행사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가슴에 다는 콧사지 있죠. 이 콧사지 이제 바탕 소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죠. 이 페랭이랑 같은 이제 석죽과 집안이에요. 이 시베리아가 고향이고 그래서 이제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. 이게 스스로도 아름답지만 다른 것들과 조화를 아니까 더욱 아름다운 꽃입니다. 내가 빛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나를 빛내주는 조연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